뭐 좀 대지 마. 또 무거우니까. 발은 좀 괜찮아? 어? 아, 발! 다 나았어. 아, 향기 좋다. 꽃도 사고, 응? 남자애한테 업히고. 야야야 야, 음료수 더 마실 사람 어? 근데 이꼴로 결정됐단 말이야? 내가 뭐? 야 거기 짬뽕 국물 튀었어. 어디? 어? 짬뽕 국물이 문제냐? 네가 문제야. 네 자체가 문제라고.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제야. 머릿속까지 전부. 아니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우리 언니가 입던 옷들인데 난 겉을 못 입거든. 한번 입어봐. 어? 입어봐야 머리 분화가 돼서 정할 거 아니야. 얼른. 얼마나 예뻐? 얘도 제일 잘 어울려.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예뻐. 뭔 땀을. 미안해. 어? 그게 뭐야 옷이? 옷이 뭐? 발표에 나가? 누가 그런 거 입고 길거리를 다니냐? 이 옷이 어때서? 섞었어 원숭이가. 드레스를 입어도 그것보다 낫겠다. 안 어울려 그걸 왜 입어?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섞었어 원숭이. 너 말 다 했어? 다 했어? 언니 팬티 보여. 그래 봐라 봐라. 언니, 설마 그 오빠 좋아해? 아니지? 시끄러. 하긴 우리 미 언니가 절대로 그런 애를 좋아할 리가 없지. 아, 있잖아,
우리 학원에 진짜 멋진 오빠가 두 사람 있거든? 지금 내가 언니 남자친구로 누가 더 괜찮은지 심사 중이라. 기다려봐, 내가 빨리 소개시켜줄게. 너 존말할 때 집에 가라. 언니처럼 멋진 여자는 멋진 남자를 만나야 돼. 키도 크고 씩씩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 걔네가 화원을 한다 그랬지? 그럼 다음번에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 저기 내가 요새 허브를 키우는데 자꾸 잎이 마르고 벌레 먹는데 어떻게 하지? 나 허브 안 키우는데? 오늘부터라도 키워!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대화가 풀리지.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걔가 어떻게 해라 대답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에 또 가서 고맙다 그러고 선물 하나 해주는 거야. 선물? 있잖아, 저기 내가 요새 허브를 키우는데 잎이 자꾸 마르고 벌레가 먹는데 어떡하지? 허브? 어떤 건데? 허브! 허브도 종류가 많잖아. 어떤 건데? 이름이 잘... 어떻게 생긴 건데? 잎이 달려있고 조그마한 보라색 것도 있어. 아하, 헬리오트로프? 맞다! 그거다! 헬리오트로프면 고마워. 덕분에 허브가 살았어. 뭐하러 이런 걸 봐도 고마워. 내가 고맙지. 근데 이게 뭐야? 순대? 누가 남자한테 선물로 순대를 주냐? 순대 맛있잖아. 선물을 왜 하는데? 그걸 받은 사람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널 떠올리려고 하는 거야, 바보야. 근데 순대가 뭐냐, 순대가? 야, 순대는 심했다. 이제 김영민이 순대만 보면 너 떠오르겠다. 근데 걔 순대는 먹을 줄 아는 애야?